조성진 남도 미녀 메들리인데. 아니 근데 보통 곡은요.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쳐주시면서 리드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을 아이들은 자급자족을 해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다 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예. 꾀꾸라했던 소리도 있죠. 예? 막걸리처럼 아주 걸쭉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말이죠. 이 지리산 아이들을 보니까 말이죠. 네. 친환경. 친환경 같은 지리산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마디로 네. 산내음이 나지 않아요? 나요. 네. 나요. 자, 미소야, 오빠한테 하 해봐. 산내음. 하 해봐. 하. 점심에 고기 먹었지? 고기 먹었죠? 고기 먹었죠? 식성도 딱 내 스타일이네요. 네,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오승희 씨가 스타킹을 방문해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네. 아까 했던 거 조금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소탱이 썼고 앵맹이 도래로 대천을 비우 소룰기 소리로 빡고기 빡고 목소리 색깔하고 너무나 잘 맞게 세타령을 불러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난이 같은 경우는 연습을 너무너무 많이 한 그런 소리가 들려보고 기령이는 어때요? 기령이는 멋모르고 따라가고 우리 유시은은 목소리가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쉬어있는데 이 상태를 넘어가면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게 고비예요. 시은이가 오늘 연습을 너무 많이 했구나. 아니요. 그러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요. 응애! 응애! 이렇게 해서요. 원지마을에 명창이 되겠다라는 소리에 한 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난 목소리다. 예, 예. 태어날 때부터 득음을 하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유시은 같은 아이가 나중에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진짜 구성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그때까지 포기 안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건 이겨내야 되는 거네요. 예. 예. 미소라 지금 보니까 나윤이랑 둘이 나이가 동갑이네요. 둘이 라이벌 의식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있긴 있어요. 무슨 라이벌 의식 가지고 있어요? 미소가 조금 더 잘해요. 아~ 미소가 볼 때는 누가 더 잘해요? 나윤이가 더 잘해요. 기령아, 응. 나윤이 언니가 더 잘해요? 미소 언니가 더 잘해요? 미소 언니. 미소 언니가 더 잘해요. 아바타야, 확실해. 아바타야. 기령 언니인데 그럼. 잠깐만요. 미쳐줬어. 네. 왜 이렇게 잘했어? 왜 이렇게 잘해요? 나연이가 가르쳐줬어. 나연이. 가만히 있으면 코다지 유부듯하니까. 뛰어야 되잖아. 가까이 있으면 가깝대요. 가까봐봐. 가까봐. 아, 따뜻하다니까, 이거. 여유 부들다니까, 여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지 마라. 이거 묻었잖아. 먹고. 아니 기령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코딱지가 생긴 거예요. 기령이는 가만히 있었다고. 야씨 이름 뭔지 알아? 이름이 뭐야? 코딱지. 코딱지. 코딱지다. 코딱지. 기령아. 왜냐면 이 코딱지 아저씨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기념차례 한번 하세요.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하나 둘 셋. 코딱지 오빠는 뽀뽀하는 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능이는 그러면 소리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나니 언니한테요.